자,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좀 소망적인, 희망적인 말을 하는데 그 희망이 뭐냐니까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제 다윗이 벌써 어느 때 사람입니까? 이제 다윗이 애언한 그 메시아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뭐 저주하거나 그걸 넘어서 또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사명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잡혀가는 거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이제 그러면서 환란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 요 두 절은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겠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태평을 누리고 막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한에서도 굉장히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자, 한 절 더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읽고 갑시다.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었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더라.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이제 뭐 이제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 짧게는 포로의 기한을 이야기하고 더 길게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고쳐준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도 어떻게 예. 보면은 중보자 역할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염두에 둔 이야기 같아요. 21절이.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람 이게 예수가 이제 그 오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안 믿으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여기 이런 걸 보면요, 이 지금 여호와의 분노, 노여움, 이 노여움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단 말이죠. 여호와의 그 용서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속죄자도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우리 죄를 다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